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리 주황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날씨도 엄청 차가워지고, 자, 그리고 산을 쳐다보면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을은 우리가 봄에서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어쩌면은 죽어가는 것이 이뻐서 즐기면서 바라보죠. 자, 그래서 쓸쓸함이 저절로 마음으로 우리가 스며들게 되는데요. 그런 기분조차도 느껴보는 게 어쩌면 가을의 정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것은 10월 28일에서 11월 3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입니다. 전해드릴 거고요. 별자리별 운세는 제가 천공도를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올려놓았고,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좋은 운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말씀인데요. 저희 타로 뉴스가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자가 조금 낮아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멋지고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를 성장시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시면 복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10월 말일이죠. 28일에서 11월 3일까지 자, 별자리별 운세 양자리부터 제가 정성을 들여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우선은, 자, 총운과 일주일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금방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일주일 총운으로 보면 컵 6개가 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컵이 6개가 떴기 때문에 누군가 제안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감정의 잔을 의미하죠. 자, 그 잔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제안, 예전에 알던 사람의 제안, 자, 그래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좋으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적인 제안이 있을 수 있는 한 주다. 자, 그리고 금전의 면에서는 컵 9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컵 9개가 떴기 때문에 7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가 많다. 자, 그런데 금전적인 면에서 궁리를 하고 계시지 이것은 판단을 내릴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생각하면서 생각이 많은 한 주다. 자, 판단을 내릴 시기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별이 되어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이 카드는 뭘로 의미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자, 그래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큰 생각을 가져보라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카드가 뜨게 되면 저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이 카드가 뜨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입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적으로 들어와서 한번 궁리해서 준비해 보자라는 마음이 들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긍정적인 직업운으로 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근데 애정운이 이게 별로예요. 자, 칼세개 맞았죠. 자, 그래서 칼세 개가 맞았으므로 애정운에 봤을 때는 어쨌든 마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애정운 이번 주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 자, 칼에 마음의 방패를 세우시고 애정은 좀 주의하자.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양자리 남성분들 언어적인 면이나 우리 연인이 속상하지 않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자, 언어적인 표현을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만주호가 뜻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는 걸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너무나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이번 주는 말과 초가 겹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움직여서 오는 어떤 거에 대한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독감도 혹시 걸릴 수, 자, 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황소 자리. 자, 황소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자, 돈을 들고 정지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뭔가 정지나 정체나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요거는 거의 완성이 됐고 소식만 오면 되는데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정체의 의미가 있다. 근데 기다리던 소식은 이번 주에 안올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지나 정체에 약간 마음은 같은데 이 지금 말하고 기사하고 마음이 같거든요. 자, 마음은 같은데 뭐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지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던 소식이 이번 주는 안올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엠프로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남성과 관계된 금전운이 있다. 두 번째로는 문서와 관계된 어떤 금전운이 있다. 자, 그래서 남성과 관계된 금전운이면은 남성이 권위를 보이면서 뭔가 화난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뭐 돈에 연관되게 되면 우리가 또 굽신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남자와 관련된 금전운 있고 두 번째로는 문서와 관계된 금전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투자도 이 카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직장운은 러브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라든지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으니까 모임 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되게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애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소도 오가 떴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요게 정지된 게 요런 의미가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애정의 면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을 좀 살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상처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활동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 에너지가 파이어하고 있죠. 자, 그래서 화나는 것만 잘 다스리게 되면 건강의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는 말이 정지된 것처럼 뭔가 소식이 더디 온다. 서로 마음이 같으나 약간 심드렁하다. 자,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에
쌍둥이 자리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킹컵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자, 킹컵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어쨌든 두 가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거라든지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무르익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컵은 감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으로 오는 누군가의 제안을 상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윤희에서는 보게 되면 잔을 두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의 이중성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에서는 지금 잔을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중성은 없는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운세는 어떤 거냐면 남자의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감정적인 제안. 두 번째로는 어떤 역할이 무르익어서 상담의 역할이죠.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되고 감정적인 것과 연관되면서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고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성이 어떤 투자라든지 금전적인 면에서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자, 고민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카드는 돈을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기존의 어떤 투자라든지 기존의 어떤 것들은 상관없이 그대로 지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새로 어떻게 대두되는 금전적인 문제는 될수 있으면은 지출하지 말자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금전적인 투자 지출에 관한 것에 아마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 자, 그래도 퀸 펜타클이죠. 자,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크게 염려가 있는 금전운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두 번째로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 고민하는 카드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은 실행할 시기는 아니고 자, 이 매가 돌아오게 되면 뭔가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실행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고민이 있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사랑에는 문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수 없고,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고, 자, 그래서 어떤 불안함, 내부의 적, 그리고 내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 자, 그게 어떤 사랑운에 지금 떴습니다. 아마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중에서 사랑에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 물음표는 조금 캐봐야 돼요. 달 카드는 애정에 대해서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하게 잠깐 제가 계속 건강에는 완즈를 계속 이게 지금 뽑습니다. 세 번째 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도 어떤 불의 에너지 카드를 뽑았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화성 에너지가 많이 발현이 돼서 그런가. 자, 불불 그리고 화내지 말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자라는 어떤 카드가 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자 자 말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자 약도 좀 먹어가면서 자 그렇게 지내는 한주 우리가 보내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컵킹이 떴으니까 뭔가 어떤 남자의 제안, 그리고 긍정적인 제안 됩니다. 그리고, 좀 무르익은 제안도 될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리. 자, 계좌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포 펜타클이 듣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아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상자 안에 지금 이렇게 다 넣어놓고 있죠. 자, 그래서 돈을 저장하고 아낀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로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끼는 편이 낫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좌리 분들은 변화 변동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끼고 지출하지 말자. 변화 변동이 없다.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 약간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별로거든요. 총운이 펜타클 4인데 금전운에 봤을 때 이칼 8개가 8개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칼 8개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도권이 없다.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 눈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모르는 뭔가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계좌리 여러분들 금전운은 이번에 투자는 삼가하자. 자, 그리고 지금 혹시 받으려고 하시는 거 있으신 분들도 이게 썩 좋은 상황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도둑놈이죠. 이게 지금 카드가 보게 되면. 도둑을 상징하잖아요. 자, 근데 이 도둑이 다 훔쳐가는데 이두 개의 칼을 놓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계좌리 여러분들 직업적인 면에서 실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의 것을 훔쳐보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직업은 자, 뭔가 잊어버리지 않게 단디 단속하자.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것을 훔쳐갈 수 있는 지식적인 것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자. 아시겠죠? 직업적인 면에서. 자, 연애 면에서는 좋습니다. 누구 옵니까? 자, 불 달고 누가 오죠? 남자가 이불 들고 따가닥, 따가닥 말 타고 달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연애 면에서 어디를 갈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행을 갈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성적 에너지를 약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멋있냐? 멋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 면에서는 좋아요. 러브 카드가 뜨기 때문에 아무런 건강에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랑에 건강이 좋은 건가요? 어쨌든 건강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아끼자.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자리가 되죠. 자, 사자 자리. 자, 우리 사자자리 분들, 여기 보게 되면, 달빛 아래 여자가 이렇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칼은 요 위에 막 이렇게 날려다니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자자리 분들이 고민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이번 주에는 말이 돼서 그런가, 고민이 많다, 걱정과 염려가 많다, 또는 달빛 아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불면의 어떤 잠못 드는 밤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이또 여자거든요.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밤인데 잠못 들고 걱정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사자자리 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칼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걱정이 어쩌면 정체 모를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히 가지면 우리 자자리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걱정이 좀 많다. 이 안에 보면 걱정이 없는데 아마 사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전의 제안, 새로운 제안. 근데 이거는 물이 흘러내리는 잔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안이 어떻다? 완전히 무르익어서 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괜찮겠네. 요 정도 생각하시지. 거기에서 뭐그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제 안에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적인 면에서 완제십이니까 자, 결말이 나온다. 이번 주에. 자, 근데 용 쓴다. 왜 이거 다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마무리가 있다. 자, 그래서 끝까지 힘을 내서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 보게 되면 히어로펀트거든요. 그러면 집안을 믿을 수 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다.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집안끼리의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결혼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 중에서 윗사람이 혹시나 누구를 소개한다 하거든 가서 만나보시고, 어쨌든 그 집안의 내력은 괜찮은 집안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잔이 많이 뜨으니까 술을 좀 조심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 남자가 달빛 아래에서 떠나고 있죠. 그러면 왠지 뒷모습이 조금 우울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울한 것, 자, 그 다음에 술로 오는 것, 자, 그런 거 좀 주의하자. 약간 이 카드하고 약간 일맥하니까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원래는 안 그러신데 이번 주 약간 기운 자체가 조금 우울한 기운이 좀 들어온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 마음 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완즈 7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고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바쁜 한 주를 상징한다. 자, 근데 막대기 7개를 가지고 이 막대기 하나를 상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으면서 내가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무 일도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될 수도 있다. 자, 근데 그거 해야 돼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자, 하게 되면 나중에 니 참 이거 잘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 어쨌든 이번 주 바쁘고 뭔가 일이 많은 한 주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좋아요. 이사 가고 변동 주고 그리고 어디 가고 변화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금전적인 면에서 열심히 투자하시고 그대로 하는 일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탑 위에 이렇게 팍 뭐가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큰 변화 올 수 있다. 그리고 예상 밖에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자리 분들 이번 주 직업적인 면에서, 자, 타워의 에너지는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주의하여서 이번 주 넘어가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좋아요. 남자가 칼 들고 백마랑 같이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 달려간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돼서 여행을 가거나 하여튼 좋은 거다. 뭐 단풍 구경도 제 생각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다. 그렇게 보이고, 근데 직업적인 면에 조금 별로예요. 자, 또 완즈를 뽑았네요. 제가. 자, 완즈 구를 또 뽑았습니다. 아마 몸이 힘들어서 제 에너지가 그런 기운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에너지 고갈될 수 있으니까 우리 다들 힘내서 이번 주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자, 그래서 에너지 고갈을 주의하자. 그래서 에너지 보충해 가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 같이 이번 주 한번 지내봅시다. 어쨌든 우리 개자리 분들은 완전 7이기 때문에 뭐다, 일이 많다, 생각도 많다. 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제가 건강에 타워를 떴어요. 자, 그러니까 천칭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 펜타클 8번이니까 뭡니까?
뭔가 돈을 열심히 뜨개질을 하면서 돈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뜨개질하면 돈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 그리고 또 일이 많고 거기에 돈을 거둬들이고, 자,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번 주 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금전적인 성과도 있어요. 왜? 컵 10개가 떴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의 어떤 감정을 만족시키는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성과 있을 수 있다. 그거 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에이스, 소드 에이스 카드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현상적으로 일어나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결과물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컵에이스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끌림, 누구에게 마음감, 약간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사랑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가 컵에이스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땐 타워가 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 운전 좀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상 밖의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건강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예상 밖의 일에 대해서 혹시나 이번 주에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좀 해봐야 된다. 건강적인 면에서.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펜타클 8번이 떴으니까,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바쁘다. 자, 그런 한 주가 이번 주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 정갈 자리 총으로 보면, 자, 보게 되면, 완즈사가 떴죠. 그러면은, 가정적인 행보, 결과에서 좋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성과물이 좋은 것, 그래서 좋다. 자, 근데 직업적인 면에서, 칼세 개를 맞았으니까 이게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완즈사니까 건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가정의 화목, 그리고 주변의 평화, 이런 면에서는 다 좋다.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펜타클 킹이 뜻이니까 금전적인 성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결과물은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칼을 맞아서 우정갈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윗사람들의 억들은 말에 따라서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다. 그거 보이고, 그래서 또 직업적인 자기 성과물을 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내가 애썬 것만큼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할 수 있다. 어쨌든 마음 안 상하게 좀 주의하세요. 우정갈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펜타클 2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고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 자리 분들, 이거는 근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간 운세죠. 주간은 일주일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애운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운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선명하지는 않다. 근데 이중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중적인 연애 운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에너지 면에서 또 건강운에서 완즈십이 떴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한 주가 되죠. 그래서 크게 염려는 없어요. 건강운에서는. 자,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면서 일을 하자. 그렇게 보이고, 건강 면에서 에너지가 약간 고갈되는 거예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완즈사가 뜻이니까 어쨌든 행복하다. 결과물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가 되죠.
자, 사수 자리는 청운으로 봤을 때컵 3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잔을 들어서 축하한다. 그리고 세 명의 여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축하하는 상황을 의미하면서 건배하는 상황.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렇게 되고 세 명의 여자와 연관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좋다. 이번 주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5번이기 때문에 약간 궁하다. 궁핍함과 금전적인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약간 궁핍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카드가 펜타클 5번이 떴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은 우사수 자리 분들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3이 떴죠. 자,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내가 재능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운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보이고. 자, 연애운에서는 체리어트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나아간다. 남성이 주도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연애운이 떴다. 그래서 정갈 자리 분들은 연애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러브 카드가 떴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고 자 화합하게 되면 건강운에서는 크게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컵서리가 떴으니까 건배할 상황이다. 세 명의 여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축하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 아이고, 자, 염소 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퀸 펜타클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들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로는 돈을 어디에 운용하거나 사업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 근데 이거 금전적인 면에서는 딱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딴데 쓸까? 이렇게 할까? 자, 고민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기존 것을 하라. 딴 데는 투자하지 마라. 내가 하던 어떤 기본의 바탕 위에 그대로 투자를 하라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이 금전적인 면을 고민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금전은 두 번째로는 내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금전은 그리고 가정에 어떤 투자를 할까 하는 어떤 금전은 자 그런 것이 총운으로 뜯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 투자는 제가 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사업운이나 지출운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형체가 안 잡히는 거니까 그곳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6번이 떴으니까 누군가 제안, 그리고 새로운 제안, 새로운 제안은 아니고 알던 사람의 제안, 그리고 감정적으로 끌림에 대한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제안들, 긍정. 자, 연애 면에서 별로 안 좋죠? 자, 칼 8개에 둘러싸여서 뭔가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 면에서는 여성이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한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알아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염소 자리 이분들의 연애운이 조금 답답하다. 자, 그렇게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이거 문제는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술잔에 컵이 나오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임신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임신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임신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또 술잔이죠. 그래서 원래 가을은 쓸쓸하니까 자꾸 술에 쯤에는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쓸쓸함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단속을 잘 하자. 그렇게 보이고 총운으로 봤을 때는 펜타클 여왕이기 때문에 자, 금전과 관련된 어떤 고민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은 전부 다 여성이 맡았어요. 자, 그래서 초운으로 봤을 때는 초운으로 봤을 때는 완즈3거든요. 그럼 어떤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거다. 자, 근데 저기 태양이 확 비춰오고 있고 여기 배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좋은 결과입니다.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번 주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물병자리 분들의 어떤 소식을 지금 어떤 남자분이 기다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여자가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분의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남성분이 소식을 기다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해놓고 기다리는 결과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되면서, 뭡니까? 완즈 퀸이죠. 그래서 여자가 뭔가 의심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금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내지는 금전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자,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안의 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완즈 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 어떤 여성을 상징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출장도 되고, 떠나고 싶다, 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컵 8번은 한 번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어쩌면 두 번만에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카드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퀸 소드가 뜨기 때문에 여성이 칼 들고 있고 거기에서 여성이 뭔가, 냉정하게 판단하려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냉정하게 판단하려 한다. 자, 물병자리 남성분들, 그녀를 조금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이건 술카드입니다. 왜냐면 잔이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 이번 주에, 자, 술을 좀 조심하세요. 자, 여기 지금 물이 많이 나옵니다. 물카드 많이 나오니까 조금 술을 조심하자. 그렇게 보이고, 자, 총운으로 봤을 땐 어쨌든, 자, 완즈3가 나왔으니까, 어떻다. 확장을 기다려보자. 소식을 기다려보자. 아니면은, 자, 그분이 나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상황이 제가 건강운에 진짜 완즈를 많이 뽑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 물고기 자리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성의 영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남성에게 납작 엎드리자가 되고 그 사람은 근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잘 조아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직업적인 일의 불안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불을 가진 남성이 권한을 가진 남성의 어떤 줄을 잘 서서 왠지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성분들은 자신이 좋은 우위를 점령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남성분들은 내가 우위를 점령하면서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남성의 어떤 권한이 있고 그리고 불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일과도 약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문서운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 보면 이게 마음이 싸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결과물이 어쩌면 안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세 개만 가지고 두 개를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금전 운에서는 마음이 싸하면서 가져도 기쁜 것이 아니고 잃어도 기쁜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이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이보세요. 이거와 관련하면 불안함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약간 내면의 직업운을 생각하실 때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서 내 내면에 집중하면서 밖으로는 어떤 것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내면에 집중하자. 밖으로는 보이지 말자. 뭔가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이거는 매를 날리고 있죠. 원래 유니에는 남자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여자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만의 의미에는 어쩌면 여자의 이중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자의 이중성에 관한 것도 되고 유니의 뜻대로 남자의 이중성에 관한 것도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재능 카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진짜 여기에도 에너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불의 왕과 관련된 남자와 관련이 있고, 자, 문서와도 관련이 있고, 권위가 있는 남자와도 관련이 있다. 자, 근데 이 남자는 자신의 권한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한 주를 지나가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거는, 자, 우리가 주간 운세입니다. 주간 운세는, 짧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다는 것은 조심해서 가시고, 좋다는 것은 시너지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는 짧아요. 물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끔씩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드린 타로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안으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11월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기온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가을이 가장 초절정에 이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야외에 가서, 자, 떨어지는 낙엽도 한번 보시면서, 자,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 혜민이 주원이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운세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